자,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사랑이입니다. 썸네일이나 제목 보고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과금러 같은 경우는 이제 핑크코튼이나 아틀라스나 세이버를 타겠죠. 저는 핑크코튼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이게 아틀라스가 무겁고 세이버가 가볍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틀라스하고 세이버의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, 세이버는 너무 가벼워서 문제고 아틀라스는 너무 무거워서 문제예요. 무겁고 가볍고의 중간인 핑크코튼이 제가 봤을 때는 1등인 것 같고요. 아직까지 제 기준입니다. 제 기준 아직까지 저는 핑크코튼이 제일 좋고요. 예, 그 다음에는 아틀라스 이건 무거운 카트 1순위로 거의 뽑히고 있죠. 이게 차체가 퍼플미티어랑 되게 비슷하던데 이 아틀라스도 예, 굉장히 좋은 차 중 하나인 것 같아요. 무거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차 쓰는 거 강추드립니다. 3순위는 예, 저는 세이버라고 생각이 됩니다. 세이버는 되게 가볍고 핸들링이 너무 잘 꺾여가지고 이게 좀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. 적응을 잘 하신 분들은 잘 쓰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세이버가 꼴등을 한 것 같습니다. 너무 가벼워가지고 문제야 이 차는. 그러면은 소가금분들을 위한 차 추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소가금분들은 이제 시즌1 때 시즌패스를 사지 않으신 분들 예, 스펙터 이거 시즌패스 꼭 사셔가지고 스펙터를 얻으시길 바라고요. 이 차 소가금분들한테 진짜 좋은 차예요. 이 차가 아마 1순위를 지금 모을 것 같고 이 차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.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판다카트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골든로디 카프카보다. 시즌1 때 소가금 하셔가지고 이 시즌 패스를 사신 분들은 골든 로디 카프카 쓰시지 마시고 예, 판다 카트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제 뭐 무과금분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. 바로 1순위는 제노고요. 이 무과금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만든 차인 것 같습니다. 무과금분들이 두 번째로 즐겨 타는 거는 이제 솔라. 이 솔라도 굉장히 좋은 차 같습니다. 과금러분들, 소과금분들, 이제 무과금분들 차 순위를 이렇게 매겨봤는데요.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알려드린 거니까 이거에 집착하지 마시고요. 그러면은 예, 오늘은 3대장 카트들을 한 번씩 써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게임 바로 달려보도록 하죠. 자, 일단 먼저 핑크코튼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아틀라스랑 세이버랑 세이버 중간인 그런 것 같은데 무겁지도 않고 예 가볍지도 않아요. 적당히 무거우면서 핸들링도 잘 꺾이고 속도도 나쁘지 않고 진짜 드리프트가 이제 자유자재로 돼가지고 예,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뭐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무거워가지고 지맘대로 가거든요. 차가 무거워서 이제 지맘대로 핸들이 꺾이고 막 지맘대로 뭐 무거워가지고 어디 날아가고 그러는데, 이 핑코는 몸빵도 세고 이제 핸들링도 잘 되고 예 조정이 맘대로 돼요. 이 핑코 같은 경우는 아틀라스는 거의 조정이 맘대로 안 되거든요. 제가 조정을 아직까지 미숙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 아틀라스는 아 잘 모르겠어요. 아직까지 일단은 아틀라스보다는 핑크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틀라스가 더 좋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많은데 제 생각은 핑크가 아직까지 1대장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아틀라스를 적응을 하시면은 아틀라스가 더 좋을 것 같긴 해요. 예, 근데 아틀라스 적응하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무거워서 예, 핑크가 적응하기 좀 더 빠를 것 같아요. 아틀라스 적응하는데 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해. 무거워가지고 이게 안 써보시는 분들은 진짜 모르시는데 이게 아틀라스가 진짜 무거워요.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. 저도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사고 나니까 와 이거는 진짜 뭐 트럭을 운전하는 기분? 진짜 엄청나게 무겁습니다. 일단 외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무거워 보이진 않았거든요. 근데 직접 써보니까 엄청 무겁더라고. 그래서 이 핑코 같은 경우 이 핑코가 진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니까 핸들로 자유자재로 된 다음에 나쁘지 않잖아. 이게 핑코지. 아 3등을 했지만 아 그래도 이 핑코가 아직까지는 제 마음속에 1위 같습니다. 다음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두 번째로 보여드릴 카트는 이제 아틀라스.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차죠. 자, 이 카트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. 일단 이 카트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예 좀 무거운 거? 그 정도가 다인 것 같은데 무겁고 빨라요. 예, 무겁고 빠르기 때문에 그 무거운 걸 이용해서 그만큼 가속력이 더 붙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이런 차들이랑 몸빵을 하면은 절대 질 일이 없을 만큼 그 정도로 무겁거든요. 일단 아틀라스가 제일 무겁기 때문에 일단 속도는 제일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차 중에서 속도는 제일 빠른 걸로 알고 있고 일단은 이 차 같은 경우는 몸빵이 굉장히 세요. 이런 식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. 절대 안 밀려요. 절대 이게 보기와는 다르게 안이 철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무겁습니다. 이게 차체가 진짜 뭐
그거랑 비슷해요. 그 퍼플 미티어랑 비슷해가지고 굉장히 큽니다. 뒤쪽이. 아 저는 이거 초보분들은 추천을 하지 않아요. 저는 만약에 과금을 할 일이 생기셨다 그러면은 핑크가 더 좋지 않을까요? 아틀라스보다는.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이 말에 진짜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자기가 사고 싶은 차 사시면 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 차가 이런 식으로 좋은 것 같다. 예,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. 일단은 계속 달려보도록 할게요. 몸빵은 1인자이기 때문에 보이시나요? 안 밀리는 거? 아 밀렸네? 아 괜찮아요. 이런 식으로 아 이거는 살짝 아닌데? 자 이렇게 아틀라스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고요. 이제 세이버를 설명드릴 차례죠. 세이버 같은 경우는 제 3등을 뽑았는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세이버. 자 이번에는 이거는 세이버가 굉장히 특화된 맵이죠. 세이버가 좋아하는 맵이기도 하고요. 자 이 세이버 이 맵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게 직선 코스 말고 꼬불꼬불한 맵에 유일하게 좋은 게 세이버기 때문에 이런 맵 같은 경우는 환영이죠. 환영. 자, 일단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 세이버 차도 과금러 차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. 예, 또 좋다고는 할 수 없겠는데 차가 너무 가벼워가지고 몸싸움에 쉽게 밀리고 속도도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쓰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. 일단 너무 핸들링이 자유분방해가지고 이것도 좀 그래요. 너무 확 꺾여가지고 부딪힐 때가 많고 그래가지고 이 차는 진짜 적응을 잘 해야지만 쓸 수 있는 그런 카트인 것 같습니다. 일단 계속 써보도록 할게요. 제가 세이버를 뽑고 나서 거의 안 써봤는데 핑크밖에 안 쓰느라 이 차 되게 오랜만에 써보네요. 이거 세이버. 그리고 확실히 현질 차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 성능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세이버가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죠. 좀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지 않고 네, 거의 다 핑크를 선호하고 있는데 이 세이버 예, 좀 버프를 먹여야 되지 않나. 사신 분들은 좀 억울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걸 좀 버프를 시켜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근데 안 쓰는 데 이유가 있다니까. 나이스. 아주 1등 달려주고 있죠. 근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이것도 적응하면은 좋은 차라서 적응하기가 힘들 뿐이지 일단 랭킹권을 살펴보면 세이버는 거의 없는 걸로 알거든요. 세이버는 예, 세이버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렇게 세이버로 2등 들어오면서 꼴인 나이스. 자 네, 이렇게 해서 예 과금러분들 소과금분들 예 무과금분들 이렇게 카트 순위를 좀 알려드려 봤는데요.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예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